네, 반갑습니다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94번째 시간이고요. I heard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heard는요, 듣다는 뜻이죠. 듣다인데, 듣다의 과거형이 hear의 과거형 heard.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I heard는 나는 들었다는 뜻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듣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뭘 들었는데 하는 표현이 남아있게 되죠. 그 내용을 이 뒤에 써주게 되는데요. 역시 뭘 들었냐면 문장 나온다 의미의 that을 써줄 수도 있지만 보통 말할 때는 귀찮으니까 생략하게 되죠. 자, 그리고 I heard, 난 이렇게 들었는데 한 다음에 뒤에는 당당하게 그냥 새토막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문장이 새토막 문장이 큰 문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역시 명사절이다. 이렇게 부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건 쉽다고 들었어 하면 it is easy 하시면 되고요. 그가 널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하면 I heard he loves you. 자, 내일 비가 온다고 들었어 하면요. I heard it rains tomorrow. 자,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든지 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한테 들은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앞에 I heard를 붙이고 그 문장을 말하면 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